2022년 2월 7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와 유럽연합이 오늘 워싱턴 DC에서 에너지 공급 문제 등 에너지 안보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난 4일 밤 코르시카나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부모를 총격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미 프로농구 달라스 매버릭스가 루카 돈치치를 앞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라스협의회 2022년 신년 할례식 및 평화통일 강연회가 지난 5일 수라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와 유럽연합 EU가 오늘 워싱턴 DC에서 에너지 공급 문제 등 에너지 안보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이, EU 측에서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와 카드리 심슨 에너지 정책 담당 EU 집행위원이 회의를 공동 주재합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청정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탄소 중립을 위한 공동 약속에 대한 협력 등 에너지 관련 현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지만 특히 큰 관심을 끄는 논의 주제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협력 방안입니다. 유럽은 연간 천연가스 필요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EU 집행위와 바이든 정부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코르시카나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부모를 총격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41살의 케빈 밀라조라는 남성이 가족을 총격 살해했다는 신고가 코르시카나 경찰국에 접수됐습니다. 또한 밀라조는 다른 곳에 거주하던 자녀 등 자신의 일가족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르시카나 경찰 등 수사당국은 GPS 차량 위치 추적 장치로 도주하던 밀라조를 추적해 차량을 멈춰 세웠으나 밀라노는 머리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나바로 리저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의 이름 등 신원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프로농구 달라스 매버릭스가 루카 돈치치를 앞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달라스는 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열린 애틀란타 호크스와의 홈 경기를 103-94로 이겼습니다. 달라스는 이 승리로 31승 23패를 기록했고 애틀란타는 25승 28패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막스 클레버 등이 결장했지만 돈치치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돈치치는 단 27분 42초만 뛰고도 18득점, 10리바운드, 11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45번째 트리플 더블인데 ESPN에 따르면 만 23세 이전 선수 중에는 오스카 로버슨, 매직 존슨을 제치고 가장 많은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라스협의회 2022년 신년 할례식 및 평화통일 강연회가 지난 5일 수라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김원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 문화통일 공공외교, 평화통일 공공외교회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가 모범협의회상, 김성한 간사가 평통의장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어 우성철 자문위원회 청년 컨퍼런스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UTD 정치경제정책대학 부학장인 김도용 교수가 강사로 나와 뉴노멀 시대의 통일 리더십이란 제목의 평화통일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신년 할례식 및 평화통일 강연회에는 주 달라스 영사출장소 홍성래 소장 및 자문위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추가 경정예산안의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벨라루스에 파견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여러 지점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인공위성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4월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월 7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